백석대학교 전공으로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이 있습니다. 특수교육학, 디자인, 영상, 경찰학 전공들이 가장 특색이 있으며 무엇보다 백석대학교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실용음악과죠.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 경쟁률과 인지도가 가장 높고 버클리 커리큘럼을 따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급의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백석대 총장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60억 원이었고 징역 3년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에 불거진 사건으로 최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4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와 무죄를 뒤엎고 징역 3년형이 나왔습니다. 2015년 최종 확정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호 학번 학생들은 해당 연도 국가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후 교내장학금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